무슨 말이야? 다시 할게. 만약에 3차함수가 이 형태잖아. 네. 응? 네. 다시 가나 봐봐. 다시 가나. 가.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t지. 네. 나. t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t지. 그치? 네. 그럼 가는 0에서의 우극한이지. 네. 나는 0에서의 좌극한이지. 맞지? 네. 좌극한 우극한 값이 어때? 몰라요. 다르지. 맞지? 네. 그치? 네. 그럼 무슨 말이야? gt가 0에서 불연속이란 얘기지. 맞지? 네. 맞지? 네. 그럼 생각해봐. fx가 만약 이런 형태잖아? 네. 아까 보였잖아? gt는 어차피 교점 몇 개이기 때문에 아, 최대 따위로 논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네. 네. 그럼 gt는 저 끝에서부터 계속 따라락 움직이는 거 알겠어? 네. 안 보여? 야, 저 문과도 빨리빨리 이해하더라. 니네 이러지 말자. 에휴, 올해 진짜 힘들겠다. yt가 여기 있으면 니가 gt지. 네. yt가 여기 있으면 니가 gt지. 네. yt가 여기 있으면 니가 gt지. 네. 어? 네. yt가 여기 있으면 니가 gt지. 네. yt가 여기 있으면 니가 gt지. 네. 그럼 gt는 저 끝에서부터 계속 찍어서 오겠지. 네. 1번 그래프라고 한다면 gt가 불연속이 날 필요가 없어. 맞지? 네. 그러니까 가, 나 조건에 의해서 3차함수의 그래프가 1번 형태는 아닐 거라는 얘기지. 네. 그럼 몇 번일 것 같아? 2번. 그럼 도대체 어디서 불연속 날까? 극점. 그렇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봐. 2번 그래프를 큼지막하게 띄워와보자고. 몇 번 그래프를? 2번. 2번 그래프를. 그럼 너를 큼지막하게 띄워와버리면 T가, 다시 누가? T가. 극소를 지나가기 이전까지. 무슨 소를 지나가기 이전까지? 극소. 됐어? 네. 그럼 어디야? 지나가기 이전까지니까 이 아래쪽 부분인 거잖아. 맞아 여러분들? 네. 아래쪽에 y는 t가 존재할 때는 전부 다 그 교점의 무슨 값들이? x값들이 싹 다 gt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냐고 여러분. 네. 됐냐? 네. 그러면 y는 t가 y는 t가 극소를 지나가기 전까지는 gt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극소 네. 이전에 이 그래프 부분 보여요 여러분들? 네. 이 그래프 부분의 무슨 값들이? x로 다 gt지? 네. 돼? 네. 근데 이점 빠지지? 네. 그치? 네. 그럼 딱 y는 t가 극소에 있을 때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gt. gt가 되지. 되냐고? 네. 좀만 더 올라와봐. 누가 GT야? 이 점의 X값이지. 네. 좀만 더 올라와봐. 누가 GT야? 이 점의 X값인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되냐? 네. 그럼 어느 그래프를 이용해야 돼? 이 부분의 무슨 값이? X값. X값이 누구라는 거지? GT지. 네. 돼, 안 돼? 네. 그럼 어디서 불연속이야? 여기서 불연속이야. 네, 왜? 누가? GT가. 됐냐고? 네. 그럼 얘기해봐. 가, 나 조건에 의해서 GT가 T 콜 빵에서 무슨 연속이라고? 네.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됐지? 그럼 결정 나는 게 있지? 니가 y는 t였잖아? 네. 니가 얼마야 되지? 아. 돼? 네. 그럼 좀 더 그래프를 또 옮겨? 다시 옮겨. 3차함수가 있었잖아? 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무슨 축이 돼야 되는 거야? x축. 돼? 네. 근데 t 콜 t가 0 플러스로 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그때 GT 값은 얼마랬어? 극한 값이. 가 조건에 의해서. 아, 아. 3이라 그랬지. 네. 그니까 T가 0 플러스로 올 때 GT는 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됐어? 네. 그때 GT 값 3이라는 얘기는 이 접점의 X 값 3이라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T가 0 마이너스로 올라왔잖아? 네. 그때 GT 값은 얼마라 그랬지? 0. 빵. 그니까 니가 0이라는 얘기지. 네. 그럼 뭘 발견했어? 너는 얼마야? 1이잖아. 네. 0에서 뚫어. 3에서 뭐해?
접해. 네가 누구 X야? 존재를 알 수 있잖아? 최고차원에서 모르지. 해, 시작. X의 X-3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제부터 누구를 찾아가? K를 찾아가. 다시 누구를 찾아가? 근데 문제가 안 끝났어. 좀 더 읽어. 어떤 실수 A에 대해 함수 HX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지. 그치? 됐니? 네. 앞서 한번 연습한 적이 있는데 누구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지? A. X equal A. 그 다음에 X equal 누구 플러스 3? A 플러스 3. 됐냐? 네. 됐냐? 네. 자, 이거일 때 함수 FHX가 실수 정체 집합에서 무슨 속이라고? 연속. 연속. 다시 무슨 속 여러분들? 연속. 자, 쳐다봐. FHX가 뭐라고? 실수. 연속이지. 네. 안 그러냐? 뭐 확인해야 돼? F가 뭐죠? 3차 함수죠? 네. 밖에서 받는 함수는 연속인가요? 네. 신경 꺼도 되죠? 네. 안에 있는 HX는요? 몰라요. 뭘 몰라요? 세 개로 나눠줬잖아요? 네. 얼마? 1. GX? FX. FX? 언제? X가 작을 때. A보다 작을 때 연속이잖아요. 네. 예? 네. 네? 네. GX는요? A보다 작을 때. 됐어요? 네. 그럼 GX는 불연속이었죠? 네. 네. 어디서 불연속? T는 0에서. T는 0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뭐일 때 확인해야 돼요? A일 때. 돼요? 네. A일 때 뭐 확인해야 돼요? G. FHX가 연속이래요. 다시요. 중간고사 안 볼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방에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연속까지 들어가잖아요. 아니냐고요. 네. 합성함수 연속이죠? 네. 합성함수 연속은 뭐 확인해요? 만약에 둘 다 연속이면 확인할 필요 없죠? 네. 네가 연속이고 불연속일 때는요? 안에 있는 것만 확인하죠? 네가 연속이고 불연속일 때는요? 밖에 있는 것만 확인하죠? 네. 둘 다 불연속일 때는요? 두 개 다의 불연속점을 다 확인해야 되죠? 네. 적자고요. 그럼 다시 봐요. FX가 몇 차 함수냐고요? 3차 함수. 돼요? 네. 되냐고요? 네. FX가 3차 함수는 연속이잖아요? 네. 그럼 FX는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네. 안에 있는 HX가 A 기준, 그 다음에 누구 기준?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누가 후보예요? X equal 누구일 때? A일 때 너를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럼 뭘 확인해요? H. 연속이래잖아요. 네. 그럼 뭐 확인해야 돼요? 무슨 극한과 그 다음에 함수값과 함수값과 그 다음에 우극한이 같은지 확인해야 되고요. 맞죠? 네. 다시 물어볼게요. 진짜 모르는 문제예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대학 왜 갈라 그래요 도대체? 왜 입고 왔어요? 대학 가면 수학 안 한다고요? 그럼 과학은 쉬울 줄 아세요? 날아가는 비행기 떨어뜨리려고? 정신줄을 잡으세요. 고3의 양심이 없는 것 같아. 다시요. 연속 이래잖아요. 네, HX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죠. 네, 어디에서요? A에서. 또요? A 플러스 3에서. 그러면 X equal A 지점과 A 플러스 3 지점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확인해야 돼요? 자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은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몇 군데로 확인을 해야 돼요? 두 군데로 확인해야 된다고요. X 이퀄이 누구일 때와 A일 누구 플러스 3일 때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마지막 묻는 게 뭐예요? A 곱하기 누구 4 곱하기 F4. 그럼 뭐예요? F4와 F5를 곱하라는 얘기는 이 FX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네. FX를 결정하라는 얘기는 K를 결정하라는 얘기라고요. 맞아요? 네. 다음 두 번째 맨 앞에 A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 마저도 구해내라는 얘기예요. A 마저도 구해내라는 얘기라고요. 맞죠? 네. 잠깐만 집에서 좀 보세요.
잘 거면 아 올해 고3 니 거한테는 내가 올해 올 한 해 동안 얘기 곱게 안 나올 것 같아 니네들한테는. 그러면 네가 연속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누구도 결정하고 맞아? 네. 어떻게 결정한다고? 무슨 극한과? 무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거 갖고 확인하고 그것과 동시에 누구값도 결정하라고. 몇 가지 이해 됐냐고 여러분들. 네. 됐냐? 네. 그럼 해봐. x equal a 기준으로 생각하자고. 그럼 x equal a 기준으로 x equal a의 자극하는 1이지 hx가. 네. 그럼 누구야? 누구 1 되는 거야? f1 되는 거잖아. 네. 그것과 x equal a의 우극하는 누구 x야? gx잖아? 안 그러니? 네. 그럼 누구 gx가 되는 거야? fgx가 되는 거잖아. 그걸 써 내려가자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들? 네. 다시요. 제가 이건 안 적어도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합성함수 연속 확인하래요. 맞아? 네. 둘 다 연속이면 물을 이유가 없어요. 문제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맞냐고요 여러분들? 네. 질문. 탄젠트 x는 x equal 2분의 홀수파이에서 모자질이 불연속이죠. 맞죠? 네. 농담 까는 게 아니라 조만간 보시게 될 중간고사 기출문제 이 아래 탄젠트 x 관련된 새끼 기어들어오고 바깥에 또 다른 불연속 함수처럼 쳐 기어들어갔고 연속성 확인하라고 한다고요. 준비하시라고요. 다시요. 너희 둘 다 연속임을 확인할 필요 없죠.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hx가 x equal 예를 들어서 b에서 불연속이래요. hx가 됐습니까? 밖에 있는 f는 연속이에요. 됐니 여러분들? 네. 그러면 연속과 불연속 합성했을 때 무슨 속이 되게 만들래?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아내가 불연속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아내가 불연속인 거니까 아내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럼 x equal 누구일 때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b일 때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최악으로 하자. 둘 다 불연속이야. 최악으로 하자. 너는 h고 밖에 있는 f는 예를 들어서 x equal a에서 불연속이래. 됐어 여러분들? 네. 그럼 둘 다 불연속 불연속이야. 그럼 차근차근 해. 아내 거부터 하는 거야. 그럼 아내 거가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건 x equal 누구 기준으로? b 기준으로 뭐 확인하는 거야? fh의 b 플러스와 fh의 b 마이너스와 fh의 b가 같은지 확인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냐 안 됐냐. 네. 근데 밖에 있는 f마저도 x 이퀄 얼마에서 불연속이라고? 네. 그러면 또 이 x 기준으로 보는 거야. 됐냐 안 됐냐? 네.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할 게 뭐야? fh a-와 fh a+와 fh a를 확인하고 동시에 밖에 있는 f 입장에서 여전히 x 이퀄 a일 때 불연속이었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러면 안에 있는 hx가 누구 값이 되는가? 적자. 됐다. 여기까지 필기. 적자 필기. 그래서 상황을 논하자고. 첫 번째, 밖에서 받는 새끼 F는 연속이고 안에 쳐 기어들어가 있는 GX는 불연속인데 됐니 여러분들? 네. 이게 연속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적자고 GX가 X equal A에서 불연속이야.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네. 최악은 뭐야? 미분 가능하다고. 미분 불가능하다고. 합성해서 뭐 가능하게 만들라고? 미분 가능한 최악이라고. 내가 보기에 분명 1학기 내신에 조건은 안 볼 가능성이 좀. 근데 모르겠어. 지금 다른 학교 모르겠다. 이 학교 어디까지 나갔지? 이렇게 3학년 때 미적분만 따로 띄워서 하는 건 처음이어서. 됐나 안 됐나? 근데 미분까지는 볼 것 같거든. 미분 가능해. 미분 불가능해. 합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래. 교과서에도 있어. 최악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럼 똑같은 거야. 만약에 아이 있는 새끼가 x equal a에서 미분 불가능해. 여기까지 이해 됐어? 바깥에 f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여기까지 이해 됐냐? 네.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안에 있는 새끼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잖아? 이렇게 돼버렸으면 전체적인 결론은 x equal a에서 다시 어디에서 여러분들? 좌극한과 우극한과 그 다음 무슨 값이 어떤지? 같은지 확인하라. 그럼 무슨 말이야? 결국 뭘 확인하라는 거야? F에 G에 누구 마이너스와 A 마이너스와 F에 G에 누구 플러스와 A 플러스와 FGA가 같은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네. 이해 됐냐 안 됐냐? 네. 그런데 두 번째야. 밖에 있는 F가 불연속이고 안에 있는 GX는 연속이야. 그럼 너는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FX는 FX가
x equal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해. 마찬가지로 됐냐 안 됐냐. 네. 그럼 너는 몇 개를 확인해야 돼? 두 개 확인하라고. 몇 개 확인하라고? 네. 첫 번째 누구 확인해야 돼? 어찌됐던지 간에 x equal 얼마에서 불연속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x가 a일 때 확인하라고. x가 a일 때 뭐 확인하라고? 자, 다시 무승극한과 우리 연속다루기 좌극한과 그 다음 무승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하라고. 두 번째 뭐 확인해야 돼? 바깥에 있는 f 입장에서 너 전체가 a일 때를 확인해봐야지. 그지?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gx가 누가 되는가? a가 되는가 기준으로 확인하라고. 그러면 gx가 a가 될 때에 몇 가지 되냐 여러분들? 그때 x를 예를 들어서 t라고 하자고. 뭐라고 하자고 여러분들? t.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y값을 가지고 반대로 누구 값을 잡아내서 x값 잡아내서 확인해야 돼. 그럼 위에 건 뭘 확인하라고 하는 거야? 시작. fg 누구 마이너스와 a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fg a 플러스와 그 다음 누구지? fg a를 확인하면 되는 거겠지. 맞니 여러분들? 그럼 아래 건 어떻게 되는 거야? fg t 마이너스 그 다음 fg t 플러스. 그거 안 써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지? 그럼 마지막 3번이야. 3번은 색깔을 거꾸로 아니야. 3번은 만약에 둘 다 불연속이야. 둘 다 무슨 연속이라고? 불연속.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뭘 고민해. 이거는 몇 번 몇 번 짬뽕이야. 1, 2번 짬뽕이지. 무슨 말이 납득되죠 여러분들? 됐냐? 그럼 하자고. 오자고. 안 지웠어? 바깥에 있는 F는 무슨 속이라고? 연속이라고. 안에 있는 HX는 불연속일 것 같다고.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 경계점이 나눠져 있잖아? 누구 기준? A 기준. 그 다음 누구 플러스 3 기준? 여기까지 이해 됐냐고 여러분들? 그러면 F의 HX는 결국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 두 군데인 거지. 그치? 첫 번째 X equal 누구일 때와 두 번째 X equal 누구 플러스 3일 때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데리고 오자고. 그럼 1번이야. 1번 X가 누구일 때 뭐 확인해? 좌극한, 그 다음 무슨 극한? 우극한, 그 다음 함수값이지? 쳐다봐. X가 A보다 작을 때 얼마야? 1. 그럼 좌극한은 뭐야? 1. F1이지? 네. 너 돼? 네. X가 A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함수값과 우극한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겠지. 네.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야? F에 너, A 너, 그럼 누구 A? GA. 네 두 새끼가 일단 어때야 된다고? 네. 같아야 된다고.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해봐. F1이 어디야? 1일 때 Y값이지? 네. 그거 어디야? 여기 아니야? 네. 1일 때 Y값과 GA 뭐야? GA에서요. GA, Y가 누구일 때에? G. 아이씨 막상들 진짜 씨. 다시 아까 최초 조건 누구 x equal t를 말복한다? 야 니가 농담 까는 게 아니라 지금 문과보다 못해. fx equal t 쳐다봐봐. 이렇게 누구는 t가 있다 y는 t가 있다. 맞아? y는 t가 있을 때 교점 몇 개 있는데 맞아? 그 중에 그 이 세 개의 교점 중에 무슨 값? 최대값을 누구 t라고 하자. gt. 그럼 ga는 뭔데? y가 누구일 때에? 예, 예, 예. a일 때 교점이 있겠지. 그치? 네. y가 a일 때 교점이 있을 거야. 맞아 여러분들? 네. 됐냐 안 됐냐? 네. 됐냐 안 됐냐? 네. 그때 무슨 값? x의 무슨 값? 네. 최대값이 누구 a라고? gA라고. 근데 그 값이 누구 1과 같다고? 그럼 f1이 누구야? 너잖아. 네. 그럼 a는 어디 있어? 뭘 고민해. 네가 a지 그냥. 되냐? 네. 그럼 y가 누구일 때에 네. a일 때 gA는 뭐야? 교점 x의 최대값.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가 누구 a가 됐다는 얘기야? GA. 근데 이거 알잖아. 네. 접했지? 네. 뚫었지? 네. 그럼 가운데 3 기준 몇 대 몇? 2대 1인 거지. 그치? 네. 1부터 3까지가 2인 거니까 gA가 바로 얼마라고 나와? 4. 되니? 네.
존재가 거창해 보이니? 전혀 아니옵시다, 야. 그럼 가. 결론적으로 G, A가 얼마가 돼야 돼? 아. 4가 돼야 돼. 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예. 네. 예. 네. 그러면 4일 때 Y값과 1일 때 Y값이 일단 어떻고? 같고. 또한 1일 때 Y값은 누구라고 하는 걸 밝혀냈어. A. A. 그러니까 결국 F1이 A라고 하는 걸 밝혀냈잖아? 네. 그럼 해. F1이 A지. 네. 이 말이 뭐지? 1,A를 지난단 말이지. 네. 누가? FX가. 네. 그럼 여기다 얼마 넣어? 네. 1을 넣어. 관계가 하나 나오네요. 1 넣어. 누구 곱하기? 네. K 곱하기 1 곱하기 얼마? 4.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맥 K가 누구라고 하는 결론? 네. 첫 번째 결론이 나오네. 자, 이해됐지? 네. 됐지? 네. 두 번째로 간다. 저 대신 잠깐. 두 번째 뭐 확인해야 돼? A, X. 두 번째는 A, X가 누구 플러스 3인데? 그럼 여기다 집어 넣는 거잖아? 네. 맞아? 네. 그러면 자극하는 뭐가 돼? 해봐. 자극하는. F에. G. 나보지 말고 해봐. G에. A 플러스 3 되는 거지. 그치? 네. 우변은 뭐가 돼? 우극하는 그러면? F에. A. F. A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 네. 에? 네. 이게 뭐야? Y가 A 플러스 3일 때. 어, Y가 누구 플러스 3일 때? A 플러스 3일 때. 됐어? 네. 그때 누구 값이야? X죠. Y 값이잖아. 네. 아직 늦게 많아? 잘 봐. F, G, A는 그냥 누구야? A지. 네. 네. 다시 봐. 아직 늦게 많았어? F1이 너였잖아? 네. 근데 그가 누구야? 네. 네. 왜? 이건 어디에서의 Y 값? 1에서의 Y 값. 아, 아직 안 돼? 잠깐 봐봐. 봐봐. 교과서에서도 보시게 될 텐데, 다시. 교과서 자체에서도 지금 역함수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무슨 함수의 정의를? 그럼 이 말의 의미가 아까 뭐였어? GA? Y값이 누구일 때? A일 때. A일 때 X의 최대값이었잖아. 네. Y가 누구일 때? A. Y가 A일 때 X값인 거잖아. 네. 그럼 FGA는 뭐야, 그냥? FGA. X가 GA일 때 Y값이잖아. 네. X가 GA일 때 Y값 얼마였어? A. A. 아이씨. 참, 정말, 씨.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다시 봐. 다시 봐. Y는 T가 있다. 누구는 T가 있다. 그거에 의해서 X 값을 정의할 거다. 누구 T? GT. 너 함수가 FX다. 누구 X다? 질문. FGT 누구? T. T. 그럼 FGA는 누구? A. A. 그러면 FGA 플러스 3은 누구? A 플러스 3 되냐? 네. 그럼 결론적으로 네가 누구 플러스 3이라고? A 플러스 3. 그럼 어떤 방향으로 생각했지? F에 FA 플러스 3 우변입니다. 네. 걔가 누구 플러스 3이라고? A 플러스 3. 이제부터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이게 어떤 방정식이지 그럼? FFX가 누구다? X다. 이 방정식의 근의 종류 몇 가지? 하자. 몇 가지 일단 필기, 몇 가지 필기, 필기, 필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당신들을 못 봐서 솔직히 한 번 말해서 마음이 좀 급해. 가르쳐 줄 건 많고 시간은 적고. 다시 해. 말의 역함수가 존재해. 무슨 함수가 존재해? 역함수.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만약 이 방정식이 나왔는데 fx가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럼 무슨 몇대몇 대응은 아닌 거야. 1대1 대응이 아닌 거면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이 방정식이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 없잖아. 네. 맞니? 네. 그러면 그냥 너랑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네. 근데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친다면은 이 방정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이 방정식은 뭐야? 자기자식. 나와. 역함수. 나 역함수를 연립했잖아? 네. 그럼 나와. 나의 역함수에? 연립했대. 그게 교점을 잡는 거잖아. 네. fx와 f 인버스 x의 무슨 점을 관찰하는 방정식? 교점. 언제? 무슨 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안 되냐고. 네. 돼? 네. 돼? 네. 잘 들어. 너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무조건 수종이야.
무조건 몇 종류다? 두 종류. 잘 들어. 정역 X가 있고 공역 Y가 있다. 돼? 네. 첫 번 종류는 내가 나한테로 대응될 때. 다시 내가 누구한테로 대응될 때? 나한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 알파가 누구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어진 함수가 내 콤마 몇을 지날 때, 알파 콤마 알파 콤마 알파를 지날 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x와 그렇지? 누구는 x에 y는 x에 교점에 x가 누구일 때? 알파일 때. 확인하자고. 저 방정식의 근인 건지. 네. 그러니까 ln x가 있잖아? 네. 누구 x가 있다고? ln x하고 y는 x하고 교점을 관찰할 거야. 네. 교점이 두 개가 있어. 몇 개가 있어? 두 개. 하나가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라고 쳐. 네. 됐어? 네. 여기서 얘기한 알파 베타는 분명히 ffx equal x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고. 되냐고? 네. 그럼 방정식의 실근이면 어떻게 돼야 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너 보자고. 어찌 돼? 해봐. 누구 누구 알파는? F 알파가 누구라고? 알파. 알파잖아? 그럼 누구 알파가 된 거고? F 알파. 그럼 누구야? 알파. 알파가 된 거잖아. 돼?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저방정식의 실근은 누구냐? 나와 누구하고의 교점. Y 는 X하고의 교점. 그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잖아? 나와 나의 역함수의 무슨 점은? 교점. 교점은? 만약 역함수가 있다는 말이야? 어디에 존재? y는 x 위에 존재하는 거잖아. 돼? 네. 두 번째는 어떤 방정식의 실근인 거냐면, 이게 더 중요하지. 정역이 있고 공역이 있잖아? 네. 정역에 두 개의 x값이 존재해. 이 말은 무슨 말? 두 점을 잡으라고. 몇 점을 잡으라고? 두 점. 그래서 서로 반대로 대응될 때야. 베타는 감마한테, 감마는 누구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함수 fx 위에 f 베타가 누가 되고 감마 동시에 누구 감마가 누가 된다? 이렇게 되게 만드는 두 점이 존재하면 몇 점이 존재하면? 무조건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어진 함수 fx가 어디와 베타 콤마 누구와 감마와 감마 콤마 베타를 동시에 지나잖아? 예? 예? 그러면 무조건 저 방정식의 실근인 거라고.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인 거냐면, 잘 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해봐.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얼마? 빼기 1이지? 네. 그잖아? 네. 함수 fx 위에 두 점을 잡아. 네. 두 점을 잇는 그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 얼마? 마이너스. 그럼 주어진 함수는 뭐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지, 그치? 네. 아직 뭐하고 있어, 여러분들?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인 거냐면, 그 두 점을 잡았을 때 뭐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 감소. 또 하나가, 베타 콤마 감마와, 감마 콤마 베타는, xy 값이 바뀌었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니네 둘은 누구는 x 대칭점 돼? 네. 동시에 뭐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으따 빨리 얘 봐봐. 네. 그럼 확인해? 저 방정식의 근인지? 예. 네. 그럼 확인해? 어찌 확인해? 집어넣으면 되잖아? FF 베타는 시작. F의 감마. F의 감마는 베타. 그럼 FF 베타는 베타지, 그치? 네. 저기 엑세션 때려놨을 때 성립하지? 네. 또 해. FF 감마는? F 베타. F 베타는? 감마.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그럼 말 바꿔. 만의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어? 네. 그러면 나와 나의 역함수의 교점은 1번 어디 위에 존재하고 마이너스 2번 함수 위에 몇점을 잡았는데 그들이 누구는 x 대칭점이며 동시에 뭐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는 점수야. 그럼 나와 나의 역함수에 뭐가 된다고? 교점이 된다. 잘 봐. 만약에 쳐다봐 쳐다봐 쳐다봐. 만약에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직선이 하나 있어. 에? 되냐? 네. 너랑 수직인 직선 기울기 얼마? 1짜리 1. 그럼 너 y는 x라고 해봐. 됐나? 네. 잘 봐. 어떤 함수가 만약 이렇게 그려져. 돼? 네. 근데 이 점과 이 점이 y는 x 대칭점이래. 됐냐고? 네. 그 다음에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치? 장가 시방세를 하여. 그럼 나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줘? 저, 마이너스 네가 fx였잖아? 네. 나의 역함수 이렇게 그려줘. 이게 누구 인벌스라고? 그러니까 나와 나의 역함수의 결점은 어디 위에도 있고 하나 됐어? 두 번째 둘 세기가 존재하는 거지. 이해되냐? 네. 다시 한다? 이 방정식의 실근이나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일치하는 거야. 종류가 두 종류가 있지? 첫 번째 누구를 x하고의 결점, 두 번째 뭐하는 상태에서 y는 x 대칭점이 존재해. 그 두 점을 이어봤어. 네. 직선의 길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되지? 네. 적어. 적고 좀만 쉬었다 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야, 나 봐봐, 나 봐봐. 아까 문제로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 게 이거잖아. 맞냐고? 네. 그럼 다시 원래 함수 그래프를 소환하자고. 아까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지. 응? 여기가 얼마였냐? 빵 3이었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누구였냐? A. 여기가 얼마였냐? 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저 A 플러스 하면 두 종류라 그랬지? 네. 어떤 종류? 해놨잖아. 누구는 X하고의 교점. 아니, Y는 X하고의 교점의 교점의 X가. 네. 두 번째 뭐하는 구간에서? 감소하는 구간에서 Y는 X 대칭점 두 개를 잡아야 된다고. 공부해야 될 거야. 어? 내신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기어 나오니까 하셔야 될 거야. 그럼 네가 이제 어디 있는지 봐야 되잖아. 카메라가 켰어요. 응? 켰어요. 응, 켰어. 웨이가 여기 있으면 어? 네. 웨이 플러스 3은 어딨냐? 거기 3 여기지? 네. 응? A 플러스 3이, A 플러스 3이 있는 지점에서의 fx 저 자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구간이야?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잖아. 네. 올 한해 성우쌤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다. 아, 니네 계속 수업 1강의실이지, 여기지, 맞지? 응? 올 한 해 니네 성우쌤의 목소리 커질 것 같다.
A 플러스 3이 있는 이 지점 자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구간이냐? 응하고 있는 구간.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지. 네. 그럼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은? Y는 이거지. 네.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결국 Y는 누구의 X로? 네. Y는 누구의? 네. Y는 F. 무슨 점? 교점. 교점에 누구가? X. 얼마나 얘기하니? A. 그래, A 플러스 3이라는 거. 돼? 네. 그럼 FX가 누구였어? KX에 X-3 이거였잖아? 네. X 대신에 누구 때려넣어? A 플러스 3 때려넣어. 해? 누구? 누구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에 A 제곱이잖아? 네. equal A 플러스 누구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납득이 안 되니?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려면 돼? 네. 이 방정식의 실근은 나와 너의 교점의 x값이네. 붙니? 네. 이 방정식의 실근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수 있다고. 다 보여줬잖아 여기서. 맞아 여러분들? 네.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알파벳과 감마를 일단 찾긴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알파는 어떻게 찾는 거라고? 시방세대. 내 속옷쌤 혈압지 모르겠다. Y는 X하고의 교점 X값이라고. 네. 베타 감마는 어떻게 찾는다고? 감소하는 구간에서 Y는 X 무슨 점을 잡았는데 그 두 개를 이었을 때 기울기가 얼마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렇게 두 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김동계 완전 마탱이 갔네. 누구 플러스 3이 날라가? A 플러스 3이. 빵은 아니잖아, A 플러스 3이. 그지? 네. 그러므로, 누구 A 제곱이? A 제곱. 얼마? 1. 두 번째씩 나온 거지? 네. 그럼 여기다 플러스에서 아까 첫 번째씩이 뭐였어? 4K가 누구였어? A. 이걸 연립해서 이제 누구하고 누구만 잡아내면 돼. A랑 K. 답을 끝까지 구할 건데 기출문제야. 이네 이과들이 푸는. 아 물론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줘야 돼. 물론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해줘야 된다고? 틀려줘야 돼 니네 친구들은. 우리는 배웠으니까 맞춰야지. 그럼 가. 4K가 누구니까? A. 그럼 A 대신 뭐 때려넣어? 해. 16K 3승이지? 네. 나 끝까지 할 거다. 이게 1이지? 네. 그럼 K는? 야, 나 이 문제 기억나는데 산소 하나 빡쳐갖고 내가 그만 두고버렸거든? 16분 1이지? 네. 그럼 K는? 16에 빼기 3승인 거 되지? 네. 좌우변에 몇 분에 몇 승 해야 돼? 시방대전 진짜. 여기서 K 뽑아내려면 좌우변에 3분의 1승 해야 되잖아. 네. 3분의 1, 병신? 빼기 3분의 1승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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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또 내는 애야? 모르면 사실 무조건 내야, 이 새끼들은. 좌우변에 3분의 1승은 16분의 1에 3분의 1승이잖아. 네. 16분의 1은 16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6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지. 네. 16은? 일단 도. 이거야. 네. 4K가 누구야? 네. 그럼 난 너를 4로 맞출 작정을 했어. 4의 제곱이 16이지? 네. 그러니까 4의 빼기 몇 분의 몇 승? 그러니까 A는 몇 K이거든. 되냐고? 네. 그럼 여기에다가 누구를 갖다 곱해야 돼? 4를 갖다 곱하는 거라고? 그러면 4의 1승이 곱해진 거지. 네. 4의 1승은 4의 3분의 3승이잖아. 맞냐 여러분들? 네. 3분의 3 빼기 3분. 너희 새끼 어젯밤에 축구 봤지 너? 불어! 아, 안 봤어요. 어제 비교한다, 아스날? 네. 어제 아스날하고 누가 구했지? 첼시. 아, 역대급 꿀잼이었다면서, 어제? 하얏트 안 봤어요. 어? 왜 고민해, 방금 전에. 밤에 축구받지, 새끼야, 너 어제. 새끼 말이야, 진짜. 그냥. 그러니까 너는 4의 몇 분의 몇 승인 거지? 3분의 1승. 그러면! fx를 일단 완성할 거다. 야 끝까지가 4의 빼기 몇 분의 몇 승에다가 이게 k값이잖아. 네. 그 다음 누구의? x의
x 빼기 3의 제곱이었죠. 맞니 여러분들? 네. 따라와. 누구 4를 계산해? F4. 그 다음 누구 5를 계산해? 곱하라고 했잖아? 네. 가 4에 안 도와주네. 3분의 2승 곱하기 4 곱하기 1이지? 네. 두 번째 건 4에 빼기 3분의 2승에 5 때려 넣어. 5 곱하기 4지? 네. 에? 계산해. 4에 3분의 1승이지? 4에 3분의 1승 곱하기 5지? 저 최종적으로 누구 곱하기? A 곱하기 F4 곱하기 누구 5? F5. 그럼 A가 얼마라고? 4에 빼기 3분의 2승이고 F4는 누구라고? 4에 3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F5는 뭐라고? 4에 3분의 1승 곱하기 5니까 너 곱하면 얼마 돼? 3분의 1승? 그럼 너 곱... 아이씨 뿌라 개뿌라티 씨. 그럼 4의 3분의 1승, 4의 3분의 1승, 4의 3분의 1승? 4. 5 얼마? 20. 20이 정답이라고. 필기하고 저 뒤에 숙제 좀 도와줄 테니까 해갖고 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알겠는가? 자, 31번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인 거냐면요. fx가 등장했잖아요. 자, 지금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힌트만 드리는 거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31, 32, 33까지의 풀이가 동일합니다. 31, 32, 33까지의 풀이가 동일한 거니까 됐는가요, 여러분들? 함수가 나왔거든요. fx입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 새끼는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미적분 기준으로는요. 미적분 기준으로는 이 문제가 살짝 변형이 돼서요. 여기 D하고 R, B하고 R에 막 E에 X승하고 L에 X 섞여 넣어두면 거기다 막 2차함수 갖다 곱해놓고 그런 꼬라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X가 1보다 작아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얼마 찍어? 1 찍어. A 더하기 B? 1 찍어. C 더하기 2분의 5.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1 찍었을 때 만약에 그들이 어떻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같다라고 한다면 연속이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문제를 세세하게 분석할까요? 이것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무슨 속이다? 연속. 방금 전 거 해야 되겠네요. 맞죠, 여러분들? 네. 동시에 무슨 함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X equal 1을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는 직선 크거나 같을 때는 2차함수였잖아요.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함수의 상황은 꾸준히 뭐만 하던지 예를 들어서 증가만 하던지 아니면 꾸준히 뭐만 하던지 감소만 하던지 이런 꼬라지가 된다는 얘기죠. 돼요? 돼요? 그런데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 인버스의 x의 그래프의 무슨 점의 개수? 교점? 그럼 빨리 이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아까 봤던 방정식이죠? 그럼 너 방정식의 실근은 몇 종류가 존재한다고요? 두 종류. 두 종류. 1번. Y는 X하고의 교점. 두 번째. 감소할 때. 감소할 때. Y는 X? 대칭. 대칭점 두 개. 됐나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그 교점 X좌표가 몇 개 나왔다고요? 세 개. 몇 개? 네. 넌 아니죠. 만약에 증가만 한다 치잖아요? 만약에 증가만 해? 그러면 y는 x하고의 교점은 나와봤자 두 개예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는 증가는? 아니죠? 네.
라는 말은 무슨 말? A도 양수가 아니고 C도 양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A도 무슨 수고? 음수. C도 무슨 수? 음수. 너 상태가 되겠죠? 네. 됐어요? 네. 그럼 감소한다 치자고요? 뭐 한다 치자고요? 근데 그 교점 x좌표가 얼마라고 돼 있죠? 시작. 마이너스 1, 1, 2. 됐니 안 됐니? 잠깐만요. 오늘처럼 오늘가 어떤 이론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됐나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 그것만 장착하셔도 뭐 미적분 내신 보는 거, 수능 보는 거 우린 기하를 안 보잖아요. 맞죠? 신난다. 네. 그것만 장착하셔도 수능 보시는 데 물어 무리가 없습니다. 해봐요. 감소하는 구간에 몇 개의 점이 존재할 건데? 3개. 3개의 점. 맞죠, 여러분들? 네. 그 3개의 점은 어떤 종류일까? 첫 번째, 누구는 X? Y는 X. Y는 X가 교점 몇 개 있을까? 하나. 남은 두 개는? 대칭. Y는 X 대칭점이죠. 네. 그럼 누가 Y는 X 교점일까? 네. 그렇지, 1이지. 네. 그럼 이전 100번만 몇이라는 얘기죠? 100번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네. 2. 여기에 2가 있잖아요? 네. 너희 둘은? 대칭. Y는 X? 대칭. 대칭점이어야 된다고요. 에이, 맞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1, 얼마라는 얘기고요? 2. 2. 2, 그럼 몇 점을 지나가죠? 이내가요. 맞죠? 네. 그럼 1번, 무슨 속이라고 하는 데서? 연속이라고 하는 데서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2분의 1 하나 나왔지, 그치? 네. 다음. 1, 1. 방금 전에 그 얘기인 거잖아. 다음, 어디를 지나가? 마이너스 1. 그럼 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 어디를 지나가? 2,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관계시 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 새끼를 연립하면 A, B, C가 결정이 나겠죠? 끝. 그러니까 실제 풀이가 굉장히 짧게 나오겠죠. 제 기억으로 기출문제인데 마지막 30번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 넘어갑니다. 32번입니다. 최고차함계수가 무슨 수요? 내차함수 fx? 방정식 ffx equal x?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에 모든 실근이 0, 1, a, 2, b라고 한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 아래에 뭔가 도함수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잠깐 선생님 봐봐. 최고차함계수 양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래프 보면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이렇게 되던지 여기까지 이해 됐나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라고 한다면 꾸준히 뭐만 하는 건데 나온 조건식에 f 플라임 1도 음수 f 플라임 2도 무슨 수? 음수 됐니 여러분들? 네. 얘들아 최고차함계수 양수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아니라는 얘기지? 네. 그럼 어떤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여야 되는 거지? 네. 이 감소하는 구간에 누구하고 누가 있다고? 1하고 2가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중에 누구하고 누가 있는 거라고? 1과 2가 있는 거라고. 아, 시방차도 세 번? 아야, 세 번 숫자에 있잖아. 이거에 모든 실근이 0, 1, a, 2, b라고 했잖아. 맞냐? 쳐다봐. 근데 x equal 1과 x equal 2는 뭐 하는 구간에 있냐?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데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이래. 맞지? 네. 그러면 이 두 점은? 대칭. Y는 X 대칭점이라고. 네. 그럼 두 점 잡아 시작. 1, 2. 여기는 2, 1이어야 되지. 그치? 네. 아, 얘 봐봐. 네. 됐냐, 안 됐냐? 네. 마지막 봐봐. 대소관계 나왔지? 네. 1, A, 2, B가 있잖아. 나 이제 누구 A, 2, B 여러분들? 네. 그럼 초등학교 하나, 봐봐. 1, 2. 2, 1 사이에 누가 있어? 네. A가 있지. 네. 그럼 이 A는? Y는 X하고의 교점인 거지. 네. 맞나? 네. 그럼 누구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제로하고 B만 결정하면 되지. 네. 됐지? 네. 조건식 이용 안 한 게 하나 있지? 누구? F'빵 빼기 F'1은 얼마?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해보세요. 되셨어요? 네. 넘어갑니다. 33번 힌트 안 드립니다. 해갖고 오시기만 합니다. 팝콘 꺼내세요. 팝콘.
그다음 똥까지 했죠? 밝혀주세요. 전두절까지 했죠? 중복수면 끝났죠? 엔딩할 그거 전입사 피기 대행주 확인해봐. 11페이지 돼있는지. 네? 안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중복수면 예, 9번, 9페이지 다 돼있어요? 네. 갑니다. 11번, 저 11페이지에 중복수면 이게 엔땡아래 구조는 전부 다 어떻다, 여러분들? 아.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다시 해다 선생님 봐봐. 엔땡아래 구조는 기본적으로 몇 개를 대상으로 몇 자리 만들어? 알자리 알리 뽑는 게 먼저가 아니야. 알자리 만들어서 땡하게 뽑아라는 얘기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자, 일단 예제 4번을 가볼 거야. 문자 ABC에서 뭐를 허락해? 중복을 허락해. 그 다음 몇 개를 택해? 다섯 개를 택해. 맞아, 여러분들? 몇 년으로 나열해? 네. 조만간 헷갈릴 거야, 잠깐만. 배운 사람들, 시험 본 사람들 얘기. 세 개를 드리고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택해? 중복 조합에서는 3H5가 되는 거야. 시험 본 사람들, 중복 조합에서는, 어? 구분이 돼야 돼. 조합은 뭐지?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지. 그 조만간 정돈할 거야, 나가면서. 네. 오늘 아마 하게 될 거야. 됐어? 네. 순열은 뭐야? 순서가 있는 거지. 분명히 여기에 다섯 개를 택해서 몇 열로 나열하라 그랬어. 네. 1열로 나열하는 거지. 그럼 1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맞아, 여러분들? 또는 앞에서 어디로? 맨 뒤로.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순서가 있는 거란 말이야. 됐냐, 안 됐냐? 천천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자 A가 몇 개 이상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두 개 이상. 그러면 예제 4번을 가자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 여러분들 여기 나와있는 풀이 의존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ABC에서 일단 몇 자리를 골라낼 거야. 다섯 자리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뭐를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하라고 했으니까 A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일단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여기도 세 가지니까 3의 몇 승 가지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문제에서 말하기는 뭐라거든요? 문자 A가 몇 개 이상 나열된다고? 두 개 이상? 그럼 두 개 이상이면 쳐다봐? A 다른 거, 맞아? 네. A 다른 거. A 다른 거. 이렇게 돼. 네. 잠깐, 벌써 써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넘어갔지? 세 가지가 넘어갔거든. 네. 아무튼, 뭔가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게 세 가지를 넘어가잖아? 네. 몇 가지를 넘어간다고? 네. 그럼 늘상 여사건을 생각해. 그럼 반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지? A가 몇 개만 있던지 아니면 아예 A가 없던지. 이해되냐, 여러분들? 네. 그럼 쳐다봐! 1번 경우는 뭐야? A가 하나 있어. 누가 하나 있어? A가. 그리고 나서 남은 네 자리를 누구로 채우는 거야? 남은 네 자리를 B와 C로 채우는 경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냐, 안 되냐?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제일 먼저 누구의 자리를 결정해? A의 자리를 결정해? 몇 가지? 5가지. A를 결정해? 5가지. 오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 이미 하나 결정했다고. 그럼 A를 여기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네. 돼? 네. 그럼 남은 내 자리 결정해. 몇 가지? 두 가지. 2에 몇 승가지? 4승가지. 두 번째 경우는 뭐죠? A가 없는 거죠? 네. 이건 쉽잖아요? 2에 몇 승가지?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요? 총 경우의 수인 3의 몇 승가지에서 빼기 에 너? 2의 4승은 얼마? 16 곱하기 5니까 얼마? 80까지 더하기 2의 5승은 얼마? 32까지 이걸 계산해 빼라는 얘기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무리 3의 5승은 얼마야? 243에서 빼기 얼마야? 112까지 해라? 정답은 130. 1가지가 정답인 것 같아요. 몇 번이죠, 여러분들? 1번입니다. 유제 7번으로 갈게요. 필기 있다 합시다. 유제 7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6개 연필이 있어요. 그렇죠? 잠깐, 봐. 조만간 헷갈리지 말고, 잠깐만. 자꾸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마. 서로 다를 때는 무엇은요? 서로 같은 거면 뭐 중복, 이런 거 자꾸 의존하지 마. 선생님 얘기 들어. 의존하지 마. 뭐 하지 말라고? 내 말 들어. 절대 시험은 두 케이스 안으로 안 들어. 확률은,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싶잖아? 늘상 우리 방법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연필이 딱 지정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뭐라 했냐? 몇 명한테? 이 연필을 3명한테 나누어 주라고? ABC? 예. 그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와
몇 개의 지우개? 세 개의 지우개? 상황을 나누라는 얘기잖아.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지우개는 뭐라고 해? 여기 너 1, 2, 3번? 이거를 몇 명한테 나누어 주라고? N명한테 나누어 주라고. 다시 몇 명한테 여러분들? 그러니까 N명 이렇게 할게. A1, A2 시작해서 누구 N 여러분들? 그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가 어떨 때? 같단답니다. 고민을 해야죠. 쳐다봐요. 연필을 줄 거냐? 얘들아 나 봐봐. 연필을 1로 줄 거냐? 사람을 1로 줄 거냐 고민해야 되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네가 받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너가 받을 수 있는 경우? 5가지. 5가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받는 순서가 생기는 거잖아. 네. 누가 제일 먼저 받고 A가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 누가 받고 B가 받고 그 다음 누가 받아? 그러니까 여기가 고민하지. 야야야야야야 심각하게 들어. 그러면 만약에 에이 집중. 유보사로 하잖아? 말이 안 된다고. 왜 말이 안 돼? 6가지라고 해봐. 6가지란 말의 의미가 뭐야? 이미 하나 받은 거잖아. 그 받은 걸 1번이라고 해봐. 그럼 B는 1번을 못 받는 거잖아. 네. 문제가 발생하잖아. 네. 거꾸로 뒤집어. 그러면 1번 연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누구 또는 누구 또는 누구? A 또는 B 또는 C.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시험 볼 때 굉장히 헷갈릴 텐데 다시 합시다. 1번한테 거꾸로 주자는 얘기죠. 사람을. 다시요. 이 방향 지금 문제 발생하죠? 네. 다시요. A가 1번 받았으면 B는 1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 네. 거꾸로 줘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줄 수 있는 방법? 1번 연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누구 또는 누구 또는 누구인 거니? 다 인정되는 거잖아? 네. 됐어요. 그럼 몇 가지 곱하기? 네.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에서 너는 3의 6승가지가 되는 거지. 네. 그럼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줘야 되겠죠. 돼요? 네. 해요. 몇 가지? N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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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는 N의 몇 승가지가 되는 거지? 3승. 됐어요. 마무리할게요. N의 3승가지와 3의 6승가지가 어떻다 여러분들? 아. 같다. 3의 6승은 3의 3승에 모인 거니까 제곱. 했어? N은 뭐가 되는 거야? 3의 3승인 거야. 27가지가 되는 거죠. 3의 제곱 아니 3의 제곱의 3승. 어? 미친놈 3의 제곱의 몇 승이 돼야 되는 거죠? 3승. 그래서 N은 몇, N은 몇 명이 된다 여러분들? 9명이 되는 거죠. 준비하시고 잠깐 풀기 전에 마지막에 결정타를 알려주네. 가로 열고 단 연필이나 지우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네. 잠깐만 쳐다봐 3333 말의 의미가 뭐야? 다 AAAAAA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네. 근데 아까 거꾸로 돼버리면 어찌됐든 하나 이상은 다 받죠 여러분들. 그치? 네. 됐어? 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있어?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아랫방향은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이해되냐 여러분들? 네. 됐어? 필기 이제 8번으로 가요. 필기하신 다음에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한 명당 하나씩은 뭐. 그럼 반대로 가야 돼요. 그죠? 자 시작합니다. 아래 유제 8번입니다 몇 번 여러분들? 8번. 오늘 8번까지만? 네. 다음 주 수요일날이요. 무슨 요일날? 수요일날. 따지면 안 돼요. 같은 것에 있는 순열과 조합을 붙여서 저 뒤에 독립시행까지 한꺼번에 붙여서 한꺼번에 이제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섯 개 숫자 1, 3, 4, 5. 자, 1, 3, 4, 5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택해? 세 개를 택해. 맨 열로 나열해? 1열로. 그러니까 순열인 거야. 맞, 순서가 있는 거니까. 나열해서 몇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 각 자리수의 합이 무슨 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 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 문제를 정리하자고. 8번 문제야.
그럼 우리한테 있는 숫자는 누구? 감성고. 이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세 자리. 그럼 자리는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세 자리. 그런데 너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 네.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111은 되는 거잖아? 네. 돼? 네. 그럼 일단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 5가지? 5가지. 그러니까 5의 3승 125가지의 자연수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각 자리의 숫자에 무슨 수가 되게 만들라고? 홀수. 그러면 너 더하기. 그러니까 뽑힌 걸 일단 A, B, C라고 한다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무슨 수가 되게 만들라고? 홀수. 그러면 세 수의 합이 무슨 수가 되려면은? 홀수. 첫 번째 경우는 뭐지? 홀 되니? 네. 아니요? 아, 되네요. 홀 되지? 네. 홀 짝은 돼? 안 돼. 홀 짝짝 돼? 아, 그래요. 되지? 네. 짝짝짝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 상황이 몇 가지예요? 1번 경우 셋 다 무슨 수인 경우가 있고 홀수. 2번 경우는 뭐죠? 세 개 중에 몇 개는? 두 개는 아, 세 개 중에 하나는 홀수? 남은 두 개는 무슨 수? 돼? 이건 쉽잖아? 홀수가 누가 있는 거니까? 여기 봐. 그러면 100의 자리도 홀수, 10의 자리도 무슨 수? 1의 자리도 홀수인 거지, 그치? 그럼 제일 막, 왜 쉬운 거냐면, 어차피 홀수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홀수 오는 경우 몇 가지? 시작. 제일 먼저. 세 가지.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쉽잖아? 3의 3승에서 몇 가지야? 27가지야. 근데 왜 제가 쉬웠냐면, 얘는 좀 다르잖아? 네. 뭐가 달라? 홀이 있습니다. 홀이 어디 있는지 결정해야 되지, 그치? 네. 그니까 제일 먼저, 홀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건 100의 자리 아니면 10의 자리 아니면 1의 자리인 거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홀수 위치를 정한 거지, 그치? 네. 예를 들어서 100의 자리에 홀수가 아까 쳐서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결정해? 몇 가지? 네. 세 가지. 그럼 짝수는? 두 가지. 몇 가지야,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일단 그 경우를 정할 수 있는 경우가 4, 3 몇 가지, 여러분들? 12가지. 그만 지금 몇 가지 여러분들? 36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왜 맞잖아. 네. 그래서 정답은 36과 27을 뭐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더하라는 얘기죠. 정답 몇 가지? 63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네. 50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50분 되면 더 알겠죠? 네.